29-2는 회사, 조직의 그 리더들이 갖춰야 할 어떤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인지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감정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팀과 조직은 또한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뭔가 이제 정신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일단 시작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월소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앞에 뭔가가 있었겠지. 그치? 그걸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멘탈 라이프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래, 소재를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부연 설명해 줄 거야. 대부분의 리더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냐면, alignment라고 하면은 일치,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일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즉, 다시 얘기해서 alignment가 의미하는 게 뭔지 부연 설명해 줄 거예요. Getting everybody, 모두를 얻는 거야. 모두를 얻는 건데, 얻다가 올려두는 거예요. On the same thinking, 똑같은 생각 주파수에다가 모두를 올려두는 것을 얻는 거예요. 즉, 모두를 똑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부분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거, alignment라는 개념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의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앞에 in order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alignment가 의미하고 있는 부분, 일치가 의미하고 있는 부분은 생각, 뭔가 사고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바로 역습해 줄 거야.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라 그랬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라고 하면은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굳이 굳이 통념을 얘기해 주는 이유는 반박하기 위해서야 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근데 그거 별로야 라고 반박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To help organizations,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 조직과 팀이 번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요. 그 리더들은 또한 일해야 돼. 똑같이 열심히 일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Attunement 하면 여기서 동조라는 의미로 쓰였죠. 동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대요.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이 등장을 했죠. 보통은 일치를 얻기 위해서, 즉, 생각을 똑같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리더, 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뭘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야? 동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몰라. 이 동조가 뭔데? 그럼 또 부연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사람들을 두는 거야. 얻는 건데요.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 주파수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감정 주파수를 갖게끔 한다라는 것은 Getting the purpose, 목적을 갖게끔 하는 거야. 그 조직과, 그 다음 조직의 목적과요, 의미가, 일의 의미가요, 뭐 하게끔 하는 거야? To resonate 하면은 공명하다, 울리다, 이런 뜻이야. 울리게끔 하는 거예요. We people, 그 사람들한테서 울리게끔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울려? In a felt way. 느껴지는 방식으로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에 와닿게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울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감정 주파수를 주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적인 걸 건드려 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사고에 관한 거라면 동조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야. 그리고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벗으로 역접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수 있겠고요. 이 부분부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Help to flourish 체크하시고.
헬프가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조직과 팀이 번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라고 들어갈 건데요. 이 to flourish 부분의 to는 생략해서 동사 원형 flourish만 들어갈 수도 있죠. 위에 alignment랑 thinking wavelength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니까 체크를 한 건데요. 여기 이제 attribute와 걔가 설명하고 있는 feeling wavelength, 그 다음에 그걸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to resonate with people in a felt way, 이 부분은 빈칸 문제, 특히 to부터 way까지 이 부분은 빈칸 문제 물어보기도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attribute나 feeling wavelength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함축 문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feeling wavelength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당연히 요거랑 관련된 얘기를 갖다 쓰면 되겠죠. 뭔가 조직이 원하는 바를 거기서 일하는 직장인 사람들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 정서적인 거,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나머지들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이 getting 부분이요. 위에서도 getting, getting, gett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getting들은 전부 다 3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뒤에 getting이 왔어. 3형식이고 people 목적어예요. 그리고 on부터 여기까지 묶였어. 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뒤에 있는 getting 같은 경우는요. 5형식이죠. 그래서 the purpose부터 work까지가 목적어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물론 얘가 목적어 1 and 목적어 2죠. 조직의 목표와 일의 의미가요. 이렇게 뭐 하게끔 하는 거야? to resonate 울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 부분 to resonate 부분이 목적격 부호절에 들어가는 5형식의 준사역 동사로 쓰인 거예요. 해석도 보면 알겠지만 뭐뭐 하게 하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또 얘는 리조네이트 자체가 그냥 공명하다, 울리다 라는 자동사거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지를 않아요. 공명되다, 울려지다 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ing를 준다거나 동사 원형을 준다거나, 왜냐면 get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랑 쓰지 않기 때문에 사역 동사여도 동사 원형을 준다거나 아니면 수동의 의미처럼 pp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felt way, 감정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느껴지는 방식으로,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felt라는 그 단어 있잖아. 그게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그게 중요한 건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It is relatively easy. 그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가 쉬운지 모르기 때문에 가주하고 진짜 주어겠죠. 자, 뭐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설명하는 건 쉬워요. 목적을 설명하고 목표를 설명해주는 건 쉬워. 조직의 목표와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요? 인지적인 방식으로요. 인지적이라는 건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야. 누가? 머리가요. 그치? 그러면은 머리가 하는 거니까 감정이야, 생각이야?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cognitive랑 같은 말을 위해서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feeling이 아니라 thinking이겠죠. 그럼 여기서 cognitive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attunement가 아니라 alignment에 대한 얘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나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 어틴먼트 중요해. 어틴먼트가 뭐냐면 울리는 거야, 사람들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고, 느껴지는 거 되게 중요한 단어야 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코그니티브 웨이는 쉬워 라고 갑자기 띵킹으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엥? 갑자기 그 얘기로 간다고? 라고 해서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왜 갑자기 얘기하지?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주고 얘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간에 살짝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장 순서 잘 잡아두시고요. 흐름이 어색하지 않아. 난 계속해서 얘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줄 거고요. 이 설명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얘를 살짝 중간에 집어넣어 준 거야. 띵킹이라고 하는 거 걔 하려고 하면 쉽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분석 먼저 하시면요. It 가주하고 to 진주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Easy 쉬워 어려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ognitive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think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 어휘 문제 물어보기 좋아요. 이 자리에 이제 감정적인 거, emotional, feeling 같은 거 주고 맞게 틀리게 이런 거 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머리로 이해시키는 거는 쉽지.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열심히 하면 돼. 1등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건 쉬워요. 자, 그렇지만 to function at our best, 우리의 최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have to feel, 느껴야만 해요. 그 연관성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between 뭐 사이에? 우리가 하라고 요청받고 있는 것과 몇 가지의 더 큰 집단의 목적 사이에 그 연관성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 즉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이 집단의 목표 사이에 내가 왜 이 목표, 이 집단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지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등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1등을 해야지? 내가 이 집단을 위해서 내가 왜 1등을 만들어내야지? 라는 걸 마음으로 느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버스로 역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순서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function, best 단어 체크하시고 feel the connection, 감정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겠죠. 체크하시고요. between부터 group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was 썼는데요. 앞에 보면 선행사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라고 요청받고 있는 거 했는데 아, 뭐 하는데? 목적어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 불완전하네.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what 관계대명사 잘 써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도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으로도 잘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두 문장 나왔다. 또 똑같은 얘기 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는 번영하는 조직의 지도자들은요 잘해. 성공해요. 뭘 잘해요? 메이킹, 만들어내는 걸 잘해요. 강력한 감정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잘해요. 뭐 사이에? 개인적인 목표와 가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목표와 가치와 그 다음 조직의 그것들이요. 여기서 조직의 그것들이라 하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더 큰 집단의 가치와 목표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번영한 거예요 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 번영했어. 왜 번영했겠어? 그 지도자들은 성공했거든. 뭐 하는데?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데. 뭘 연결시켜줬어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감정적으로 연결시켜준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leaders가 주어고요. flourishing이 organization 꾸며주는 거죠. 번영하고 있는 애 뜻이기 때문에 ing로 지금 꾸며준 거고요. ED 주고 마케팅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번성하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succeed가 동사로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서 succeed 성공하다의 의미죠. 또 물어볼 거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어? 뭐 하라고? 감정적인 연결고리 만들어내라고요. 이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또 빈칸 문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랑 뭐 사이에 연결고리 만들어내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두시고요. between 하는데 between이 연결하는 거 between A and B 이렇게죠. 사람들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고 여기서의 there 그곳은 당근 flourishing organization을 받아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의 그것들이라고 함은 goals and values를 받아주는 거니까 those로 받아준 거다. 따라서 이 자리에 데스고 밖에 틀리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래? 결론 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슬에서의 연결고리가 더 타이트, 단단할수록요. 여기서 어떤 사슬이야?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더 타이트할수록요. 사람들은 happier,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할 거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줘야지 회사도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tighter, happier, better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더비더비 해가지고 비교급 지금 쌓여져 있는 거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 사이에 지금 전부 다 더비더비에서 주어는 쓰였어. The linkers, the peoples, the leaders 가 주어고요. 요 뒤에 are 이 동사가 생략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대부분의 리더들은 일치를 가지고 있어. 즉, 사고주파수에 집중을 하는데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주파수에 신경을 써야 돼. 즉, 동조에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감정주파수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조직의 목표 그리고 일의 의미를 구성원의 감정과 연결시켜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적으로 즉 사고를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이해시키는 거는 쉽지. 그렇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구성원들을 연결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따라서 개인의 목표 가치관과 회사사의 목표를 정서적으로 연결시켜줘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죠. 마찬가지 주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직이 성공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을 연결시켜줄 건데요. 일단 여기는 어떻게 연결시켜줄 거야? 연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정서, 감정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how to 의문문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플러스 emotional 이런 것들이 feeling, felt way 이런 게 들어가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인데 너네 29-2까지밖에 없지? 아하 29-2 그렇군. 29-3 1, 2, 3 10, 1 오케이.